안녕하세요. 부담부증의 모든 것 임장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금 출처 조사는 언제 하느냐? 이때 이거부터 먼저 정의를 내리자면 자금 출처 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할 때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지 연령 그리고 소득 및 재산 상태로 재산 상태 등을 살펴볼 때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에 세무서에서는 재산을 어떻게 취득했니? 부채를 어떻게 상환했니? 라고 해서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했다라면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제시하지 못했다면 증여세를 부과징수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자, 먼저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 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 재산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 요거는 사례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쉽게 설명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취득 재산가액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 재산의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자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에다가 취득세, 등기비용,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을 우리 취득가액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밑에 요건 하나 살펴보시면 이제 증여추정의 배제라고 해서 우리 미입증된 금액이 취득재산의 20%와 2억 원중 작은 금액에 미달한다면 넘어가 줄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미입증 금액이 취득재산의 20%와 2억 원중 작은 금액보다 크다라면은 그 미입증된 금액에 대해서 전부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겠다라고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무엇이 있나요?라고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 근로소득, 이자배당, 기타소득 같은 경우는 우리 원천징수 영수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입증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우리 소득세 신고서 4번, 뭐 종합소득 금액 증명원 이런 것들로 입증하시면 되겠죠. 자, 차입금 같은 경우는 부채 증명서, 그리고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서 4번, 그리고 보유재산 처분액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매매계약서 4번 이런 것들로 입증하시면 되겠죠. 현금 예금 등의 수증 받으셨다라고 하면 통장 사본 등을 이용해서 입증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개인 간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는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만으로는 거래 사실을 인정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금 통장 사본이라든지 무통장 입금증 등 금융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정리해 두시자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사례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억짜리 재산을 취득했는데 저희가 입증한 금액은 5억이에요. 그래서 미입증 금액이 1억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증여추정 판정 기준에 따라서 취득가액 6억의 20%인 1.2억과 2억 원중 작은 금액 1.2억을 비교해서 우리 증여추정 판정 기준에 미달한다라면은 증여추정을 배제할 것이고요. 밑에 두 번째 사례 보시면 6억짜리 재산 취득했는데 3억 원만 입증이 가능했고 나머지 3억은 입증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증여추정 판정 기준에 따라 보면 1.2억보다 크기 때문에 3억에 대해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겠다. 네, 마무리해서 하나만 더 정리하자면 15억짜리 재산을 샀는데 10억은 입증이 가능하고 우리 5억을 입증을 못했다라고 하면 증여추정 판정 기준에 따라서 15억에 20%면 3억이겠지만 우리 2억 원의 한도에 걸려서 2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넘기 때문에 추가로 된 5억, 미입증된 5억 원에 대해서 전부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을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부담부증의 모든 것 임장환 세무사였습니다.